뭐예요 이거? 아 불안하다 불안해. 뭐가 덮여있네. 이게 뭐야? 아 이거 뭐예요? 보지 마시고 두 번째 가면 깃발 앞으로 보이세요. 아 여기 좀 자기 팀하고 좀 다니라고 왜 자꾸 이렇게 드릴 정도는 아니에요. 아 나 정말. 야 빨리빨리 다녀. 니네들이 내가 옮겼잖아. 아 주로 가요. 아니 내 형이 맨 앞에 가니까 그렇지. 빨리빨리 붙어 일로 와. 자 빨리 와. 야 종국이가 희준이 뚱땡이라 한다부터 되게 귀여워졌어 얘. 형 의심하지 마. 아니 그냥 캐릭터가 돼가고 좋잖아. 아니 진짜 머리 드라이까지 했는데 너 진짜. 드라이 또 했어. 아니 이 사이에 또 드라이를 했어. 얘는 진짜 변하진 않았어. 아이돌이다 아이돌. 예. 머리 깔고는 틀트 못하고 드라이 했어요. 아 여기 무슨 이 사이에 드라이를 또 했어. 아이 형이 아까 뚱땡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뻐 보이려고. 아니 근데 어디서 했어 드라이를? 아 그리고 저기 우리 현 아이돌들 아 승부 여기 보통이 아니더라고. 진짜. 자 이거 말로만 나불대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. 뭐라고? 뭐라고 나불대? 나불대? 말 아끼시고 소유 아니었으면 졌어.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. 야, 정말 진짜 소유가 나였지 뭐. 원조 아이돌 여러분들도 옛날에 저렇게 패기 넘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 옛날 얘기 좀 그만합시다. 저희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? 방송도 하고 있고 우리 죽지 않았어요. 여기 야, 지금 나 살고 있어. 살 즐기겠습니다. 석준이 형 조금 전에 진짜 저희 배꼽 빠지게 해주셨어요 형이요.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 있죠? 네, 스프레이. 네. 코디가 그걸 갖고 왔더라고. 그래서 석준이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뿌려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입으로 이렇게 했더니 석준이 형이 와 완전 속았어. 완전 속았어. 아 진짜? 완전 속았어. 완전 속았어. 어쩐지 안 나오더라고. 근데 계속 이렇게 느꼈어. 아 정말 너무 재밌다. 아 잠깐만. 저 사빠가 왜 걸려 있어 저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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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설마 실험하는 겁니까? 역시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난다고 했죠. 삼각씨름. 와 삼각씨름 뭐예요? 대한민국 대표 생활체육인 씨름 경기를 하는데요. 세 팀의 삼각 대결인 만큼 씨름판도 딱 세 개 준비했습니다. 1번 뭐예요? 하나는 평범한 일반 모래 씨름입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약간 특이한 씨름판입니다. 세 개를 하나,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선택한 씨름판에서 씨름을 진행합니다. 먼저 9전승을 정해야 돼. 세 팀이니까요. 삼각큐브를 골라서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씨름판에서 1대1 이름표 씨름을 합니다. 오케이. 자. 2번. 2번이 어디가 2번이야? 2번 이거야? 아, 이게 2번. 세 개의 씨름판을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하세요. 자, 공개하세요. 1번은 1번 뭐야? 아 이거 물이고 1번 뭐야? 아, 이게 모래, 모래. 오 이게 모르네. 야 2번 이거야. 야 2번 이상한 구조인데? 야 2번 이상한 구조인데? 지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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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드네. 시멘트야 뭐드야? 시멘트! 아 시멘트는 아무리! 시멘트는 지면 못 나와! 머드네 머드! 아 나 또 지면 못 나오는 게임인 줄 알았지? 고령 머드 축제장에서 가져온 2.4톤에 해당하는 아 머드. 와. 머드 팩해도 되는 정도. 그래 이거 피부에 좋아져. 이거 좋아. 야 이거 이름표 뜯기. 이름표 뜯기.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. 희준이 나와 희준이. 아 드라이 했단 말이에요. 희준아. 아 드라이 했다고. 드라이. 애초에 후배들이 있는데 아 너 나와. 더럽게 맞다고. 아 더러운 뚱땡이. 머리 왜 했어. 머리를 왜 했냐고 머리를. 아 희준아. 아 뒤쪽에 희준이. 여기는 저 카이. 오라카이. 오라카이. 가라카이. 야 진짜. 야 샤이니니까 그냥 넘어갈게. 10년 뒤엔 이런 거 안 웃어준다. 10년 뒤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. 형, 태민이가 보고 배운 거래. 이쪽 누가 할까요? 석준이 형? 석준이 형 해요. 그럼. 아, 왜 그래. 석준이 형이 그나마 여자 안 할 거면 석준이 형. 오케이 석준이 형. 형 무슨 얘기야. 진짜 자존심 확정하네. 자, 우리 카이, 석준이 형, 그리고 석준이. 아, 내가 정말 보여줄게. 이름표 뜨기가 뭔지.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. 자, 대치. 대치하지? 그럼 그냥 무조건 스피드야. 그냥 쑥 들어가. 오, 진짜 빠르다. 쑥 들어가. 알지, 이게. 멋있다. 그냥 쑥 들어가. 이게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야 돼. 그리고. 봐봐. 그리고 종국이 형이 알려주는 건 못 써먹어.
저 형 힘 되는 사람 많습니다.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. 미안해, 미안해, 힘 세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거 양쪽으로 어영부영하면 뜯기는 거니까 내 등 뜯기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뜯으러만 들어가. 뜯기든 말든 방심할 때 뜯는 거예요. 안쪽으로 최대한 비열하고 사악하고 미안해. 잘 듣고 있어. 우리도 다 해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 자, 대표 선수 한 명씩 경기장으로 입장해 주세요. 자, 저 선수들 들어가세요. 선수들 들어가세요. 오! 와, 와 이렇게 깊어? 신발 벗겨졌어? 맨발이 낫지 않을까? 신발이 벗겨질 것 같아. 얘 벗길 것 같아. 아, 신발도 왜 너 같은 거 신었어? 뚜글뚜글한 걸. 아니, 엄마 사준 거예요. 자, 이기면 바로 부전승입니다. 네, 형! 준비하시고 한 판입니다. 부전승전. 미끄러워야지 넘어지고 그러지. 오케이! 식! 파이팅! 야야 카이야 잘 생각해. 부전승. 야 잘 생각해. 형 말싸움할 필요도 없어. 형 들어가세요. 아, 들어가 형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. 야! 형이 형 머드 샤워 시켜드려. 아니라니까. 야 말로 하지 말고 덤벼 그냥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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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진석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해. 야 방어 그래 신내 먼저 죽이고 놓친다라니 이 꼰대야 놓친다라니 이 꼰대야 야 종국이 형이 그거 가르쳐줘 야 종국이 형이 그거 가르쳐줘 야 그거 가르쳐줘 안 보였어? 어, 석진이 형 진짜 빠르네? 내가 보여줄게! 이기자! 아, 근데 석진이 형 보여줘요! 이게 많이 해봐서 야,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형, 엑소라고 받으면 안 돼요! 가라고, 형! 석진이 형, 가라고! 나한테 엑소가 어딨어! 우와, 좋다 형, 이거 진짜, 형 4년 동안 들었어요, 우리 불리해, 신발 신은 불리해. 가야, 그냥 붙어, 괜찮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이제 우리 종국이한테 죽었어 이제. 됐어. 제 화난 거만 지금 이제. 잘했어 카. 잘했어. 귀여워 좋았어 예능 다 왔어. 드디어 올킬 씨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판에서 할지 또 뽑겠습니다. 예선전 머드에서 합시다. 오케이. 형 머드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어. 결정하세요. 머드요. 머드요. 자, 그나마 종국이가 미끄러질 만한 데가 여기예요. 아, 그냥 내가 여기를 그냥 담가줄게 나 쭉쭉 다. 쭉쭉 다.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. 언니맨 팀과 원조 아이돌 팀 선수. 왜요? 출전.
목이 바짝 올라 있어. 야, 재성아. 이런 친구하고 처음에 맞붙으면 위험하다고. 재성이 형 어떡해. 야, 재성이 어떡해. 재성이 형 어떡해. 야, 재성이 어떡해. 재성아, 지금 또 여드림이야. 형, 너 흔들어. 나봐. 야, 너도 해. 아우도 해. 아빠. 아우도 해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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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얄미워. 재성이. 야, 죄송한데 이긴대, 이긴대, 이긴대. 정국이 형, 90년대 힘을 보여줘. 아, 그래요. 화이팅! 죄송합니다. 야, 막 진짜 먼지가 납니다. 먼지가 나, 이거. 바닥은 미끄럽고 울퉁불퉁합니다. 변수가 많지만 등이 먼저 닿는 팀이 패배. 등이? 아마 정국이 형! 정국이 형! 왼쪽 할 것 같습니다. 자, 준결승. 준결승 1라운드. 준비! 야, 보내, 보내. 야, 보내, 보내, 보내. 시! 너무 멋있네요. 퍼포먼스 최고. 불안다. 불안다.